이런 축이 움직여야지. 저거 때려야지.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 어, 이 축 갖고 지금 움직여야지. 와이씨. 오, 힘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레슨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양주의 덕콕 배드민턴 센터에 왔습니다. 제가 준자강 도전을 하면서 경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습득을 했었는데 이 기본 스윙 관련해서는 부족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덕콕 배드민턴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아, 동성 코치님을 한번 찾아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덕콕 배드민턴 센터에서 티칭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변두리콩님 오늘 제가 좀 봐드릴 건데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랑 준자강도 한번 나갔었었는데 언제였죠? 2018년 2018년 그 몇 년 전이요? 네. 6년 전. 네. 아, 6년 전에. 그때 재밌었습니다. 그때 우리 저희 1승 1패 했어요. 자, 한번 봐보죠. 네. 네. 테스트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가운데 자, 편하게 쳐보시고요. 오케이. 자, 일단 직선으로만 한번 스트로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 여기는 포인트, 여기는 백핸드로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네, 알겠습니다. 볼 테니까요. 여기는 백으로만. 네.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하도 중증 환자들이 많이 와서 나쁘진 않아요. 확실하게 구력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이제 볼 처리를 어떻게 해보냐면, 네. 여기다만 한번 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쪽입니다. 네. 여기서 레슨 할 때 좀 잡는 거랑 게임 할 때 제가 영상 잠깐 봤는데 네. 보고 왔거든요. 네. 네.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보여요. 사실 문제가 뭐냐면 네.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그립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네? 어떻게 알았어? 그 레슨 보니까 영상 봤는데 좀 그립에서 시작된다.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네. 잘 보셨네요. 그립에서.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네. 이제 포핸드에서 예를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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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핸드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쳐보라고 하고 저쪽으로 쳐보라고 하고 여기다 방향을 설정해서 쳐보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볼을 어떻게 배급했냐면 타점을 굉장히 다양하게 줘봤어요. 네. 거기서 어떤 그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들어가는지 네. 해봤는데 포핸드에서 사실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 네. 저기서 이쪽으로 칠 때. 네네. 그러니까 포핸드는 어떤 기본 우리 그립의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너무 많이 돌아가 있다는 거. 아, 네. 그거 혹시 느끼고 계세요?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밀리거나 그랬을 때 그립이 좀 안 돌아가야지 이게 약간 코킹이 동원돼서 이 손목이 몸쪽에서 또 회전해서 약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밀리게 되면은 이런 동작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덜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구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제가 이 손을 잡아주면서 많이 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그립이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똑바로. 그렇죠? 자, 이제 눈 감아보세요. 지금 그립이 포인트로 많이 이탈된 것 같아요? 이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양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눈 한번 떠보세요. 이제 그대로 있어봐요. 근데 딱 보기에는 어때 보여? 별로 많이 돌아가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근데 내가 실제 피부적으로 느꼈던 어떤 손감은 어땠어요? 지금 포핸드에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과연 한 30도에서 45도 정도 돌아간 거예요. 아까 준비 그립이 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라켓을 보면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 준비 동작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리면 별로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감으로 포핸드를 치는 게 거의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볼에서 저쪽으로 볼채를 할 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감이라는 거는 걸을 때 자꾸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겁니다. 조금 우리 교정을 하려면 이 손감을 조금 더 잡으려면 자꾸 이렇게 좀 안쪽으로 걸으려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립이 준비 상태에서 백으로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지금요? 네. 그립이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손감을 느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자꾸 많이 잡아주면서 해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저 준비 상태. 자, 그림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돌아갔죠. 그림의 축이 바뀐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잡으시고 손 떼보세요. 그렇죠. 이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그림의 축이 준비 상태에서 이미 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젖히면서 이미 그림의 축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한번 느껴볼게요. 지금 그립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고요. 안 돌아갔죠. 타점 앞에서 우리가 빠르게 볼 잡는다고 했을 때 자, 이번에 손목을 열어서 그립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많이 돌아갔죠.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이제 손 한번 펴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그립의 축이 어디까지 옮겨져 있어. 아까 전에는 준비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아갔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버렸네? 이거 엄청 많이 돌아간 거죠. 그죠? 나중에 본인이 이제 포인트를 딱 치고 나서 이 바깥쪽에서 그립 점검을 해서 손을 한번 펴보잖아요. 그럼 이 손바닥 축으로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에서는 손바닥 감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손가락 쪽에 감이 중요해요. 이런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엄지를 내려버리면 이제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포인트 할 때 조금 더 안쪽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립의 균형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열려있다. 이따가 만약에 좀 레슨 하고서 시간 되면 본인 게임하는 영상 아무거나 제일 잘한 거 저한테 한번 틀어줘봐요. 제 태블릿으로. 제가 그냥 그 랠리 그 순간순간마다 이 그립이 돌아가는 이 양이 어쩔 때는 제가 아까 본 거 뭐 저 어떤 영상이더라? 하여튼 뭐 A조 경기인데 최근 거예요. 뭐 여기까지 돌아가 있더라고.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관절 각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립의 손실이 좀 일어나요. 근데 예를 들어 타점이 앞이라도 이 정도 범위만 있어도 별로 손실이 안 일어나야 돼. 지금 그립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안 돌아갔죠. 별로 안 돌아갔죠. 그냥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그립의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핸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는 저쪽 깊은 볼 칠 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좀 열리는 게 많이 안 된다. 다치는 건 잘 다치는데 타점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다치는 거.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걷는 건 좀 안 되는 것이요.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그립에 대한 핸들링을 이쪽으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이해 되셨죠? 그립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근데 레슨 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게임할 때는 좀 용 아니더라고. 라켓을 너무 들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응? 왜 그렇게 하면 반응속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게임 레슨 할 때도 좀 이럴 수도 마찬가지고 아유 라켓 들어야지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 라켓 안 들고 저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켓을 든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전위에서 땅볼이 올라가면은 그냥 완전 뭐 여기서 막 주기도 못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 중심이 벗어나서 그냥 반응하는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 아. 무슨 말인지 네, 돼요? 네, 그거 습관 꼭 고쳐야 돼. 네, 네.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어? 네. 그러니까 본인 파트너 봐봐. 그 이번에 뭐 대회했던 최근 영상의 파트너는 네. 그립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네. 아니면 순간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들고 내리고 이런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네. 본인 파트너는 네. 되게 잘해. 네. 그 에이조죠. 네. 그 친구는 에이조로 보기 힘들어. 거의 엘리트에 가까워. 아, 네. 그립이 균형이라든가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완급 조절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 뭐 올라가기만 하면 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 네.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중심이 여기서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이런 상태로, 그죠? 네. 이게 라켓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로 봐봐요. 저 어떻게 하나? 이런 상태로 이런 축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런 축이 움직여야 반응 속도 빠르고 또 사이드로 빠졌을 때 바로 그냥 백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습관 꼭 고쳐야 돼. 네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라켓을 드는 거예요. 이런 축이 움직이는 거야. 축이. 그렇지. 이렇게 이런 축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 유철 씨만 그러더라고. 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급수 뛰는 사람들은. 그건 라켓을 든 게 아니라 네. 중심이 벗어나서 팔을 들어버린 거예요. 팔을 든 거라고. 그거 안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뭐가 움직인다? 축이 움직인다. 이런 축이 움직여야지. 저거 때려야지. 이런 거 어떻게 반응을 해? 이 축 갖고 지금 움직여야지. 와이씨. 오늘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꼭 고쳐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영상 본인이 하는 거 아무거나 찍어서 딱 틀어서 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봐. 아, 네네. 그러면 네. 그렇다고 이건 아니고 아, 네. 그렇지 편하게 네. 그렇죠. 많이 벗어나 있지 않게 네. 알겠죠? 네. 뭐가 움직인다? 축이 움직입니다. 축이 움직입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뭐였어요? 그립의 네. 균형을 조금 더 잡아줄 필요 있다. 네. 그러면서 깊은 볼이나 스트로크에서 조금 더 스냅 스트로크 좀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축입니다. 그렇지. 네. 이거 많이 안 벗어나게 자꾸 네. 유지하고 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이건 조금 딥한 내용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게임을 할 때 연결 동작의 유연성이 좀 떨어져. 뭐라고요? 연결 동작의 유연성. 연결 동작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2차 동작에서 막 갑자기 막 힘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많은 막 힘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좀 해소를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뭐 잠깐 레슨 받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좀 단식을 많이 하는 걸 추천드려요. 단식. 네. 자꾸 유연하게 좀 이렇게 그죠? 유연하게 자꾸 이렇게 뛰는 동작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네. 그런 어떤 유연성이 있을 거예요. 연결 동작의 유연성입니다. 네. 때리고 나서 2차 동작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때리고 나서 또 유연하게 또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유연성이 조금 더 개입이 돼야 돼. 네. 거기서 2차 동작, 3차 동작이 좀 빳빳한 동작이 많다. 네. 첫 번째 뭐 어떤 문제? 그립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축이고 세 번째 연결 동작의 유연성. 그렇죠. 연결 동작의 유연성이 떨어지더라. 네. 그러면은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뭘로 좀 해결해라? 단식. 단식은 좀 많이 해라. 네. 천천히 단식을 능글 맞게. 슬렁슬렁 그냥 네. 힘 다 빼고 네. 능글 맞게. 어? 능글 맞게. 둘. 스텝이든 스윙이든 부드럽고 편안하게. 네. 그거 좀 많이 하세요. 네. 됐나요? 네.